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글로벌 대세 그룹 뉴진스가 컴백 계획을 알렸습니다. 소속사 측은 어제 5월 24일과 6월 21일에 한국과 일본에서 더블 싱글을 발매할 예정이라며 공지를 통해 컴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블 싱글은 각각 총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5월에 내는 더블 싱글 수록곡은 일본 CM송으로 선공개될 예정이라는데요. 일본에서의 정식 데뷔를 알리는 쇼케이스 첫 팬미팅 장소는 도쿄돔으로 결정됐습니다. 뉴진스는 이 대규모 팬미팅을 시작으로 2025년에 있을 월드투어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앨범과 함께 예고된 뉴진스의 컴백 소식에 많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